새벽에 가끔 소들이 나가요. 깜깜한데 이 소들 다 몰아 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가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별이 진짜 막 쏟아질 것처럼 내리거든요. 그런 광경 밑에서 우리 소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있고 이런 걸 과연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회사 다닐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뭐 그런 순간들이 타다닥 지나가면서 아, 사람보다는 소를 대하는 게 내가 훨씬 행복하구나. 소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된다고 소들한테 한번 절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진짜로 소들 덕분에 아빠 말대로 내 남매가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소중하고 고맙고 미안한 그런 존재죠. 가자 가자.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이거 고생했어. 우유 짜는 걸로는 다 짜지진 않거든요. 유방 안을 깨끗이 비워주는 게 중요해요. 유방염이 올 확률이 높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전라북도 고창에서 옥장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에서 옥장을 하나 더 하고 싶어 하셔서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하시던 목장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제가 목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우유를 짜다가도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별라는 영양사 했었고 효라는 이제 광고회사. 저는 방송 일을 했었고 제주에 내려오면 카페 운영하면서 뭐 여유 있는 시간에 책도 보고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로망을 안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죠. 제 친구들이 막 소라야 너 너무 부럽다 막 이럴 때마다 그냥 그들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 맞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정신없이 그냥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이런 날이 정말 많아요. 소염제요. 진통해할 소염제. 낯선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긴장하고 해야 돼. 처음에 무서웠어요. 잘못 찔러가지고 소가 죽을까 봐. 전혀 안 긴장. 아니요, 다리에 힘 빡 들어갔어요. 새벽에 우유를 짜려면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목장으로 가서 우유를 짜고 소 밥 주고 송아지 우유 주고 다시 집으로 가서 뭐 밥 먹고 쉬다가 오후에 또 가서 똑같이 일하고 저녁에 또 돌아오고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좀 즐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소들을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뭐든지 다 해야 될 일로만 보이고 그랬었는데 축사를 짓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소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소를 잘 키우고 있구나. 회사 다닐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뭐 그런 순간들이 타다닥 지나가면서 아, 사람보다는 소를 대하는 게 내가 훨씬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적은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포기는 못하죠.
가자. 갈래? 둘째 동생 별나랑 뉴질랜드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본 목장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목장들이랑은 되게 달랐어요. 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1년 내내 풀을 먹이면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우리나라도 저렇게 소를 키워봤으면 좋겠다. 저 소들은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빠가 우리 목장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방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목을 하면 축사에서 키우는 것보다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들이 좋아하는 풀을 심고 또 소들이 먹은 자리에 또 다른 풀이 나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방목이란 게 쉽지는 않죠. 시간이 돼서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문 앞에 가면 얘네들이 앉아있다가도 다 일어서서 문 앞으로 와요. 아, 얘네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끼처럼 뛰어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방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소들한테도 기분이 있구나. 방목 시켜보면 막 진짜 성격 천차만별이고 엄청 호기심 많은 애들도 있고 욕심 많아가지고 풀 막 먹는 애들도 있고 질투 많은 애들도 있고. 소들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사람들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유업체하고 계약한 물량 이외의 인형 우유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게 너무 헐값이다 보니까 우리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를 우리가 가공해서 팔면 소비자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 우유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 자신 있다는 그 우유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들 이제 대출도 많이 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공장에 많이 투자를 했죠. 짓기 직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과연 우리가 우리 제품만을 팔아서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목장이 있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찢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네. 왜 이럴까? 더 많이 늘어나야 돼. 오늘은 실패인 것 같아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셋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바지 당겨? 잠깐만 기다려. 저. 어떡해. 이게 안 보여. 나봐. 나프라 나봐. 힘 줄 때 당기자. 아이고 어떡해. 나왔어. 아이고 이거 고생했어. 소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된다고. 오빠가 너가 그렇게 대학도 가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소들 덕분이라고, 소들한테 한번 절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진짜로 소들 덕분에 아빠 말대로 내 남매가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소중하고 고맙고 미안한 그런 존재죠.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젖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소들 때문에 벌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이 목장을 좀 오래오래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웃기지만 그게 정말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우유가 나오고 행복한 소들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소들도 행복하게 살고 이제 운명이지 않을까요? 계속 해야 될